광화문에 저희들이 의로운 텐트를 치고 벌써 23일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언론들이 아직도 그 불법 텐트라는 것만 보도하고 왜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그곳에 텐트를 쳤는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이기라는 가장 최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그 유시민 씨가 운영하는 알릴레온과 무슨 프로에 박원순 시장이 출연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에 텐트를 쳐서 서울 시민들이 심각하게 뭐 괴롭힘을 당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2017년 3월 10일 날 엄청난 죄를 지은 거를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이 반성에 나와서 말장난으로 대한애국당의 의로운 투쟁을 폄하하고 있는 박원순은 당장 사퇴하라! 박원순 씨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200명 모시고 그 앞에 가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똑바로 해라! 당신은 권불 3년, 조만간에 권력이 바뀌고 국정조사하면 당신 운명이 어떻게 되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하길 바란다. 분명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가가지고 우리 당의 뜻을 전할 겁니다. 박원순 씨는 당장 사죄하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시중에 대한민국 이 주사파 정권을 빗대서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때리고 싶은 사람들을 군사 공격하고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때린 적만 공격한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저기 얻어맞고 우리 한국만 공격한답니다. 한국은 북한이 공격해도 우리 안 맞았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보를 갉아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말로 큰일 났어요. 엊그제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최종국 하사가 입항하면서 밧줄 만지다가 사망했는데도 그것 빈소에 국무총리는커녕 대통령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군을 홀대하고 안보를 갉아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오늘 아침에 조례를 하고 저희 텐트에서 연평해제라는 영화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울분이 끓고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떻게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렇게 전사하는 엄청난 과정을 갖고 있는데도 이 좌파 정권이 그 뜻을 더 기리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도 안보에 관한 하는 국군을 폄하하고 종북으로 가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당장 물러나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은 광화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3.10 진상규정 투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권이 뭐가 잘못됐고 그 조금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됐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의로운 대장정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무효! 즉각석방! 동지 여러분,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